지금 뉴스 속보가 말씀 중에 들어왔는데 검찰이 김혜경 씨에게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앞서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바 있는데 검찰이 이번에는 소환 통보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소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요? 네, 김혜경 씨가 그 뭐야 소환 통보 받았다고 해가지고 뭐 출석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또 출석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했던 것도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출석 요구를 한 것도.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검찰에 불려 나가는 그 문제가 아니고 아 검찰이 이 정도면 나를 기소하겠구나 그렇게 되면 또 힘든 법적 싸움이 시작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반발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짠 걸 먹으면 물이 자꾸 맥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이런저런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야당에서 몰랐을 리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로 옹립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냥 짠 거 먹은 물 들이키는 것처럼 앞으로 검찰 관련된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뭐 각오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지금 뉴스 속보기 때문에 아직 민주당 입장 안 나왔는데 전용기 의원에게 좀 묻겠습니다. 검찰이 경찰에 사실은 출석해서 김혜경 씨가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경찰이 이제 검찰로 넘겼고 검찰이 기소할지 말지를 두고 공소시효도 좀 생각을 했을 거고 그런데 이게 공직선거법상도 연루돼 있는 혐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공소시효도 검찰 입장에서는 생각을 했을 거고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김혜경 씨에게 소환 통보가 갔어요. 자 민주당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해당 의혹의 뭐 해명 차원에서 불렀다 그러면 당연히 뭐 수사상의 절차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누가 봐도 정치 보복. 으로밖에 안 느껴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이것도 정치 보복이다. 네. 정치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경찰에서 소환 조사를 해가지고 모든 사안들이 다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근데 검찰에서는 또 소환을 하는 거죠. 이미 나온 내용 가지고 어차피 같은 대답을 할 것이고 같은 뭐 변호사 입회 하에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소환 조사를 다시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예. 누가 봐도 그냥 기소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이재명이 안 나오니까 이재명의 부인이라도 나와라라고 하는 사실상의 정치적 퍼포먼스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국민들이 진짜 검찰을 공정하게 보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실 아까 검찰당 얘기했는데요. 검찰당이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한다면 우리 국민들께 절대 신뢰받지 예.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해서 보도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의 단독 취재 결과 검찰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김혜경 씨에게도 소환을 통보했다라는 사실을 취재해서 저희 채널A에서 김재 돌직구쇼에서 지금 단독으로 독점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은 이건 정치보복적 차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재명 대표가 안 나오면 부인이라도 나와라라는 식이냐라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강력한 반발의 입장도 지금 민주당 반응으로는 아마 저희 돌직구쇼에서 처음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당의 입장도 아마 지금 처음일 겁니다. 저희가 지금 제일 먼저 보도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안 나오면 부인이라도 나와라. 민주당이 조금 전 이런 네. 전용기 의원의 반응도 있었는데 전주에는 어떻게 보세요? 그 민주당은 이제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냉철하게 이 사안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혜경 씨 같은 경우도 물론 경기도 뭐 법인카드로 뭐 초밥도 먹고 뭐 또 샌드위치도 먹고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7만 8천 원 그 경기도 카드로 국회의원 부인 3명에게 식사를 지금 뭐 샀다. 이게 기부행위냐 아니냐. 예.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9월 9일 내일 모레까지 이걸 결정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하기 전에 마찬가지로 김혜경 씨 소환도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또 뭐 민주당이 소환 통보도 안 하고 만약에 기소하면은 뭐라고 또 반발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거는 피고인의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거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결론을 내리고 하는 소환이라기보다는 일단은 그 충분한 그런 진술의 기회를 주고 거기에 따라서 또 그동안에 그 조사해온 여러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러한 방어 차원 오히려 피의자의 방어 차원에서 진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소명할 게 있으면 저는
빨리 가서 예. 예, 검찰에 가서 소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예, 배모 씨가 이제 영장 기각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 본체인 이 경기도 뭐 법인카드 유용은 조금 저는 그거는 좀 추가 조사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좀 기소 여부는 좀 추석 지난 다음에 결정되지 예. 않을까 좀 그런 예상도 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대표가 안 나면 대표 부인하러 나와라라는 정치 보복적 의미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에 대해서 국내임의 전주의 의원은 그 건과 이 건은 별개다. 냉철하게 검찰 입장에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된 혐의 때문에 진술의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소환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재수 의원님께 추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혹시나 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혹시 또 이제 김혜경 씨가 검찰에 출석할 거냐 말 거냐를 두고 혹시 의총이 열릴 계획이 있습니까? 의총이 엽니까? 부인, 당대표 부인 출석 여부를 두고 의총이 열릴 가능성은 없죠. 아, 의총 안 열립니까? 예, 의총이 열릴 가능성은 없고 일단은 경찰의 소환에 응했습니다. 예. 경찰에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수사를 받았고요.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전주의 의원님께서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주는 거다.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는 거다. 이거 어제 검찰총장 후보자도 이 말씀을 하시던데 아니 충분한 소명의 기회, 충분한 해명의 기회는 왜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는 안 줍니까? 아, 충분한 해명의 기회는? 충분한 해명의 기회를 김건희 여사님께도 주세요. 국민의힘 66명의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아들이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수시 특별전형을 통해서 입학했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기자회견까지 해서 난리가 났죠. 그 다음날 알고 봤더니 수능을 통해가지고 정시로 합격했다는 게 드러납니다.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는 이런 걸 허위사실 유포라 그러는 겁니다. 명백한 팩트를 틀리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게 허위사실 유포인데 왜 국민의힘 국회의원 66명한테는 소환 통보해가지고 예.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왜 안 줍니까? 도이치 모터스 사건 허위 이력, 허위 경력, 이력과 경력을 부풀리고 허위 수상실적, 또 수상실적을 부풀리고 이게요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행사, 사기죄 다 들어갑니다. 왜 여기는 불송치 해버리고 한번 소환도 안 해가지고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고 불송치를 해버립니까?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요. 막 고무줄처럼 잣대를 그냥 막 늘렸다 쏠렸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과연 이 수사가 공정하냐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선거에 이긴 사람은 넘어가버리고 선거에 진 사람은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검찰이 또 국민들의 불신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이재명 대표에게 죄가 있어도 검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 공정성의 의문을 가지게 되면 죄가 있어도 죄를 처벌하지 못합니다. 왜? 공정하지 않다라고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데 어떤 검찰이 죄를 처벌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가 있으면 처벌을 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가 공정해야 됩니다. 예. 왜 이렇게 잣대가 틀립니까? 왜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기준과 잣대가 틀리냐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뉴스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얘기하다가 뉴스 속보가 나와서 또 이야기가 이쪽으로 흘렀는데 다시 돌아와서